손흥민 선수는 지난 10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3골을 추가하여 리그 17호 골이 되어서 득점 1위인 모하메드 살라와의 격차를 3골 차이로 줄였는데요. 본인의 단일 시즌 리그 최다골 타이 기록이며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입니다. 그리고 케인과의 합작골은 40번째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4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4위 달성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기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반응입니다. 손은 스피드가 있고 몸이 강한 것은 물론이지만 자신이 생각한 코스에 슛할 수 있는 힘이 정말 굉장하다. 일본인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결정력이 너무 다르다. 일본은 슛까지 가져가는 것은 능숙하지만 결정할 힘이 없다. 일본에서도 이런 선수가 나오길 바란다. 손흥민은 진짜로 위험하다. 몸의 사용법이 좋은지 밸런스가 좋은지 모르지만 양발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결정력이 있는 것이 굉장하네. 슛 3개로 3득점은 귀신. 게다가 2개는 포스트를 맞고 골이니까 골키퍼는 손도 발도 나오지 않는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것은 혐한은 일단 놓고 솔직하게 칭찬하게 된다. 토트넘과 계약을 갱신해버린 것이 정말 유감. 다른 팀의 제안이 없었습니까? 손흥민도 빨리 미나미노의 레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굉장하다. 너무 굉장하다. 일본 대표에도 이 정도의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일본인의 비애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슛을 잘하는 선수는 없다. 한국인이라던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가 아시아인 최초의 4대 리그 득점왕을 획득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 타이틀을 획득하고 아시아인이 유럽에서 커리어를 더욱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프리미어에서 활약한 아시아인의 전례가 적고 그는 큰 꿈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프리미어에 이 숫자를 남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하다. 레버쿠젠에서도 득점은 하고 있었지만 눈에 띄는 느낌은 아니었고 프리미어로 레귤러에 자리를 얻고 결과가 안정되고 있구나. 일본에 손흥민이 있으면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에 일본의 중원이나 수비진이 있으면 아시아에서 월드컵으로 대약진하는데 손이 골 앞에서 공을 잡으면 안심이 된다. 말할 수 없는 굉장함.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그룹 리그 돌파는 손흥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드컵도 득점왕 후보라고 하는 수준이다. 메시와 비교될 것 같다. 무엇보다 축구계의 이치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지만 그가 아시아 넘버원 플레이어인 것은 틀림없다. 손은 박지성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언젠가 일본인이 넘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이 정도는 했었어. 손에게는 당연한 일. 여기까지가 일본 반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확실히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BTS가 그랬듯이 아시아인의 편견을 넘어서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